무더운 날씨 계속 이어지면서 바다도 좋지만 숲에서의 이색 피서도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숲을 찾은 사람들은 선선하고 고요한 숲을 즐기거나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원하게 여름을 보냈습니다. 허원진 기자입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풀벌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선선한 숲길을 따라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잠시 숨을 돌리며 기지개를 펴듯 팔을 뻗어 산림욕을 즐기기도 합니다. 집에 있으면 덥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해서 왔어요. 피서 겸. 시원한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 좀 이제 나무의 그 향기도 좀 맡고 아주 좋죠? 네. 추천합니다. 숲 한편에서는 해설사의 나지막한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지형과 의미를 담은 제주어로 된 여러 숲길에 대한 명칭과 숲에서 자라는 생물 등 각종 숲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참가자들은 잠시 편백나무 침대에 누워 고요한 숲을 느끼며 말 그대로 치유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 식물과 곤충 같은 거 본 게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눕는 거 정말 편해요. 덥진 않고 시원해서요. 정방폭포의 물줄기가 지나는 정모시 도시숲에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숲을 가로질러 사계절 내내 흐르는 차가운 용천수는 무더운 여름을 입게 합니다. 여기 시내랑 가까워서 좋고 물도 되게 차가워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놀기. 여기 물이 완전 얼음장이고요. 애기들이랑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도심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을 뿐더러 깊지 않은 수심으로 어린아이들이 놀기에도 좋아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랑 동생들이랑 왔어요. 물이 시원해서 발도 시려웠어요.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숲에서 보내는 피서는 또 다른 재미와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